최근 업계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바로 작업이 되지 않은 원본 영상이 퍼지고 있는데요. 즉 작업한 흔적 없이 말고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건은 있었습니다. 2018년에 중국 해커가 제작사인 피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해 600기가 분량의 원본 영상을 해킹해 제작사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제작사는 요구를 단칼에 거절. 결국 아야미 슌카나 스즈무라이 같은 유명 여배우들의 원본 영상이 퍼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야미 슌카는 트위터로 슬프다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감독이 직접 유명 여배우가 출연한 작품에 무수정 원본을 유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 감독은 약 8천만 엔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업계에 특별한 반응은 없었고 주로 은퇴한 여배우들이나 예전 작품들이 많았기에 시간이 지나자 왠지 조용히 묻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출 사태는 전과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이번 2021년 9월 말부터 조금씩 풀리더니 이번 10월 17일부터 미친 듯이 풀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풀려서 오히려 누리꾼들이 엑셀로 정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작품들이 몇십 개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를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1월 이미 원본은 거래가 완료된 상황이었고 언제 배포되냐만 남겨놨던 상황인데 최근 들어 범인들이 일본의 영상 판매 사이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조급해진 나머지 풀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국발로 이번에 대거 유출작이 예고되었는데 짐작하자면 과거 피사의 유출작 사태와 같이 서버 관리 부실로 인한 해킹 혹은 하청업체의 불법 유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유출된 것은 소드의 메인 레이블인 스타스의 작품들로 메인 배우들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여배우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약 100여 개 가까운 유출 예고작들 가운데 상당수의 작품들이 실제 유출되어 이미 인터넷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과거 유출 사태와 달리 이번에는 규모도 크고 현역인 메이저 여배우들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업계를 뒤흔들게 된다면 업계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쪽에서는 스즈무라 아이리의 SNS 삭제와 은퇴를 한다는 소문에 대해 이번 사건이 원인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대형 소속사인 에이트맨이나 낙스 등 규모 있는 회사들이 움직일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특히 오구라 유나는 SNS를 통해 잘 봤다는 한 누리꾼의 DM에 보셨다면 사이트 주소 좀 알려달라면서 유출작들을 스트리밍하거나 서비스하고 있는 웹사이트 등의 증거를 소속사에서 수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향후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꼭 몇몇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배우들에게 직접적으로 잘 봤다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에 이번 사태를 언급하는 댓글이 엄청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유출건으로 인해 커뮤니티에 투표를 했었는데 15,000여 명이 투표해 주셨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를 보시면 압도적으로 감사한다는 의견이 45%, 좋기는 한데 조용히 즐기자는 의견이 35%입니다. 결론은 풀려서 감사하기는 한데 여배우들이 걱정되니 조용히 감사하며 몰래 보자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마다 항상 선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네는 돈도 안 내고 불법으로 보면서 별걸 다 신경 쓰네 라는 댓글도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작품들이 유출된 소드 측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고 연예계만큼이나 재미난 곳이지만 이렇게만큼 큰 사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출도 당연히 몇 번 있었지만 이번처럼 유명 메이저 여배우들 작품들이 풀리는 걸 보니 정말 큰일인 것 같습니다. 현지 사정을 자세히는 모르고 그냥 보기만 하는 입장이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현지 업계는 지금 뭔가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디 앞으로도 건강한 업계가 되기를 바라며 여배우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